아침이 찾아오고 안개 속을 헤치면 나 홀로 가보네. 가로등이 서 있는 고요한 아침길에 누굴 찾아 여기에 나 홀로 가보네. 어디서 들려올까 그대의 목소리. 어디서 찾아볼까 그대의 그 모습. 안개만 하얗게 보이는 길을 따라 바보처럼 이렇게 왜 나만이 가보나. 어디서 들려올까 그대의 목소리. 어디서 찾아볼까 그대의 그 모습. 안개만 하얗게 보이는 길을 따라 바보처럼 이렇게 왜 나만이 가보나. 세상에, 이게 뭔 일이래? 와, 물에 밀려오는 거 보세요. 야, 엄청나다. 지금 4시 50분 됐습니다. 근데 갑자기 운해가 밀려오더니 또 운해가 거치고 또 하늘이 열렸습니다. 아주 날씨가 그냥 변화무쌍하네. 캔맥전선하고. 아, 엄청 덥네 아주. 아, 맥주 한잔하고. 아, 갈증이 나가지고. 오늘 일몰빛도 좋을 것 같은데. 아우, 갈증 나니까 꿀맛입니다. 와, 이거 날씨가 완전 미쳤습니다. 미쳤어. 5시인데 이렇게 운해가 밀려오는 거 보세요. 엄청나네. 이 변화무쌍한 날씨를 보고 제가 오긴 왔는데 정말 기가 막히네. 와, 이게 뭐야 이게 갑자기.
어디 해결 해결자. 출발을 아 여기 치시면 아, 되긴 되는데. 있잖아요. 유튜버 한 분 보니까 나왔더라고. 아 그래요? 인지라고 또 가끔마다 이 주민들 오시나 봐요. 아 여기는 닫히면 되면 일찍 가는데. 우리 햇빛이 쨍하고 조망이 좋은 것보다 이게 더 나.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운치잖아요. 예. 햇빛 있고 그런 거는 똑같잖아요, 경치가. 치부를 다 드러내면은 맨날 보던 거니까. 예. 아 멋지다. 내일 아침 운해 보고 왔는데 장마철에는 저녁이 진짜 멋있네. 비 안 올 때는 항상 이렇더라고. 멋있어. 진짜 멋있네. 색감도 좋다. 수염이다 수염. 그리고 또 닦아야 되는데 여기다 그냥 수염 먹어야 될 것 같아.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. 신발끝 때렸는데 맛있다. 이렇게 딱 넣고 주면 닭다리가 딱 물을 돌리는 거 텐트 안에 주면 그렇게 고요할 거 뭐랄까 마음이 그래서 그건 텐트 막 치고 나가고 그냥 막 쳐도 돼. 텐트에 이제 비만 있어서 딱 들리거든. 그렇게 크기 좋아. 얼음을 얼려왔거든요. 냉커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가다 보니까 이제 바람이 좀 부네. 찬바람이 좀 붑니다. 나도 내 거 같이 박아. 근데 누가 박을 수 있잖아. 내가 어떻게 했냐면 또 안 돼 하는데 나도 박았어. 왜냐면 그래서 산 전상이라서 아니야, 양쪽이라서 집에 있는 것보다 시원하네. 오 바람을 보니까 서운하고 좋네. 오 낮에는 흔덕지근하더니 습도가 높아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시원하네.